네, 안녕하세요. 승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엘라스트 승엽입니다. 네, 오늘 클림트 연습이 있는데 과연 오늘 어떻게 될지. 오늘 런이 있어요. 재밌겠네요. 네, 오늘 클린트 모자를 쓰고 출발을 할 생각입니다. 네, 차가 오는데요. 네, 아무것도 없죠? 자, 저는 탔습니다. 아유, 네, 마스크 한번 벗어볼까요? 네, 아유, 오늘 바로 클린트 연습 가려고 합니다. 짜자자잔짠. 제 첫 공인데요. 아, 많이 떨리고 사실 너무나도 긴장이 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회사분들과 그리고 엘린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클림트를 하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뮤지컬 전공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좀 전공이기도 하지만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다시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제 차근차근 선배님들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제 감독님, 연출님, 저희 스태프분들이 이제 한 번씩 말씀해 주셔가지고 피드백에 맞춰서 제가 연습을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잘 해내서 저는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과연 공연은 어떨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우,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 한번 보시겠어요? 따다단. 네, 저는 클린트를 하면서 정말 재밌는 이들이 많았었는데 그 재밌는 이들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가수 겸 배우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숲 하나 갤러리 앞으로입니다. 다다단.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가서 배우님들한테 인사드리고 스태프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는데요. 저는 지금 대기실로 가고 있는데 대기실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는 관계자 출입금 D라고 적혀져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연장 대기실에 들어왔는데요. 아, 여기 보면은 대기실에 에곤실레, 에곤실레 하는 그 역할이 나왔습니다. 그림이죠? 네, 저는 이제 가방 놓고 좀 더 이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Let's go! 저는 이제 먹을 게 필요해가지고 편의점에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랑스럽습니다. 편의점도 있고요. 네, 여기서 뭐 사먹을 거예요. 네, 저는 이만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죠. 네, 밥을 먹어가지고 편의점에서 뭐 하나 사겠습니다. 짜잔. 자, 오늘은 가두린 3개 해드렸습니다. 공연장 대기실로 갈 겁니다. 네, 여기는 서울숲 하나 갤러리 앞으로입니다. 여기 위에 클림트 맨 꼭대기 있죠? 네, 클림트 맨 위에 있습니다. 아, 자랑스럽습니다. 아, 오늘 밥 너무 맛있었는데? 백반집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층, 지층으로. 투입돼가지고 연습을 할 건데 어떻게 되지? 정말 저도 궁금하네요. 자,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여기는 공연 대기실 다시 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공연장에 필요한 물품이죠. 네, 이거는 이제 클린트 선생님이 찾으시던 금박이라는 재료인데요. 안에 진짜 금박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공연장에 쓸 물건입니다. 이거는 양동이, 제가 자주 들고 나올 거예요. 이것도 양동이. 그리고 에밀리한테 전해주는 편지. 편지. 그리고 이 신문, 클라우스 신할 때 필요한 신문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그리는 그림판, 관객들한테 한 장씩 주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물품이 있죠.
일단 이거 들고 가가지고 옮기고 막 그럴 거야. 자, 다음은 관객 서비스. 아, 관객석 많죠? 200석 될 것 같은데. 선배님들 계속 하시고. 아마 우리 배우들 중에 노래 제일 많이 있는 게 승엽인 것 같아. 아니, 아니. 아니야. 괜찮으십니다. 아니. 공연 때 못하면 큰일이다, 근데. 아니. 어! 나 승엽은 에곤 실레와 이런 점이 비슷하다. 나 에곤 실레는 긍정적이고 그 아주 밝고 착한 이미지가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 네. 착하다. 네, 제가 좀 많이 밝고 착하거든요. 제가 착하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어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최저시급만 주는 클림트 대 월 1억 주는 크라우스. 3, 2, 1. 월 1억 주는 크라우스. 좋은 데 쓰고 싶습니다. 무대 위에서 소품 잃어버리기 대 무대 위에서 의상 찢기. 무대 위에서 의상 찢기 하겠습니다. 이유요? 그 전이 뭐였죠? 소품 잃어버리기. 의상 찢기. 그 아무 의상이나. 아, 실내 의상을 찢는 거죠. 실내 의상을요? 네. 있는 모습을 찢는 거야. 아, 찢기. 찢기. 아, 찢기. 의상 찢기. 네. 아, 찢기. 저 이게 찢는 줄 알았어요. 네. 찢기. 벽화만 그리기 대 천장화만 그리기. 벽화만 그리겠습니다. 도도한 에밀리 대 다정한 아델레. 다정한 아델레 하겠습니다. 친화력이 좀 있으면은 저는 그게 좋거든요, 사실. 네. 1초도 못 쉬는 유명한 화가 대 자유로운 영혼 클림트 조수. 자유로운 조수. 귀족 같은 프란츠 대 가족 같은 프란츠. 가족 같은 프란츠 하겠습니다. 저는 정이 많아서. 자, 마지막. 네. 팬티만 입은 프란츠 대 앞치마만 입은 클림트. 아, 저는 아, 둘, 아, 둘 다 앞치마만 입은 클림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엽입니다. 일단 네, 오늘은 뭐다 클림트 뮤지컬 연습 런이 있습니다. 오늘이 최종 런인데요. 과연 승엽이가 잘할지. 아,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잘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중에 뵙겠습니다. 안녕! 나중에 봐요! 안녕하세요.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하나 갤러리 폴의 지하 4층입니다. 저는 이제 클림트 공연장으로 갈 생각입니다. 들어오시겠습니다. 아, 네. 저는 제가 이제 대기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이 바로 앞인데요. 자, 여기가 물표소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좌석 배치도 대략 한 250석 정도 있습니다. 오늘 다른 팀 공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기실에 기다려야 돼요. 안녕하세요, 승엽입니다. 아유, 지금 메이크업 받고 있는데요. 굉장히 메이크업쌤 연례 쌤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그럼 이쪽으로 다시. 네. 아, 이쪽으로 삽니다.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승엽입니다. 아, 메이크업하고 등장했는데요. 영래쌤 정말 머리랑 메이크업이 퍼펙트합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해주셔서. 네, 저희 대기실이고요. 이제 에곤 실내 그림 보겠습니다. 아우, 에곤 실내. 제가 이 역할을 할 거예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다시 봐요. 안녕하세요, 승엽입니다. 여기 아름답고 너무나도 꽃같은 에밀리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구스타프 클림트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최고의 제자 에곤 실내님 아니세요? 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그 에밀리 아니세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너무나도 아름다우신데요. 네. 아, 이분 컨셉은 뭔가요? 에밀리 컨셉이 뭔가요? 에밀리 컨셉 청순. 네. 청초입니다. 아, 클림트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지고지순한 에밀리의 사랑 궁금하시면 뮤지컬 클림트로 보러 오세요. 아, 보러 오세요. 네. 은교 배우님의 에밀리 한번 보러 오세요. 네, 우리 승엽 에곤 실내도 보러 오시고요. 네. 승엽아, 아유,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에곤 실내로 변신. 이제 리허설을 둘 건데요. 가볼까요? 핫!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바로 뮤지컬, 유명한 뮤지컬계 BTS 최성원 선배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제 크라우스 제 팬이라서요. 크라우스 어떤 역할인가요? 아, 뮤지컬 클림트에서 유일한 악역으로 나오고 클림트가 그리는 미술이든 그림들 모든 것들이 못마땅해서 사사건건 시비 걸고 나중에는 클림트를 몰락하는데 일조를 하는 그런 신문 편집장이자 기자입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웁니다. 저는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는 배우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원 선배님의 길을 봤고요. 생각보다 잘해서 생각보다 잘해서 또 너무나도 열심히 해서 나 얼굴 너무 어둡게 나온 거 아니야?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네. 아마 다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해서 좋은 배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네, 리허설이 끝났고요. 저는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